자, 고익 19년 6월 38번. 당신은 기차 안에 있어요. 그 다음 문장 끝났기 때문에 분사구문으로 네가 앉는 건 눈누구잖아. 앉은 채로 ing가 붙은 건데요. 동사 안 되고 스튜드는 이거는 봐봐. 스튜드를 쓰면 이게 왜 안 되냐. 원래 문장이 이렇다는 얘기잖아. 이 원래 문장을 볼까? as 혹은 and you stand at a station 똑같고 당신이 기차역에 서 있으면서 이런 얘기지, 그지? 서다라는 동사 스탠드가 들어가면 되잖아. 스튜드라는 게 이제 뭐죠? 접사 지우고 유 똑같으니까 지우고 스탠드의 ing니까 최종형 때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스탠딩이 남는 게 정상이거든. 스튜드란 pp가 혹은 과거 동사 나올 수가 없다. 자, 어나더는 뭐라 그랬죠? 어나더는 디아더는 뭐라 그랬죠? 두 개 차이는 디아더가 쓰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앞에 몇 개? 그거 나랑 안 했니? 안 했니 나랑? 했어? 어? 어? 우리 서현이가 좋은 ST입니다. 자, 디아더는 우영아, 디아더 어나더 차이. 디아더는 개수가 나와 있어. 몇 개? 거기까지 맞아. 아니. 몇 개? 두 개라는 범위가 나오고 케이크 두 조각. 하나가 원. 나머지 하나 무조건 적어져 있기 때문에 디아더가 되고 어나더는 범위가 아예 없거나 범위가 없죠? 그지? 아니면 두 개를 넘어서는 세 개 이상의 걸 때 어나더를 쓴다. 또 다른 어떤 다시 또 다른 어떤 열차 옆에 있는 역에 서 있습니다. 선체로 당신은 열차 안에 있을까? 내 열차가 있고 옆에 열차가 있다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해서 내가 탄 열차가 있고 옆에 또 다른 열차가 있다 이런 얘기야. 요거 제목을 잘 보셔야 돼. 제목 요 앞에 예시예요. 지금 갑자기 당신이 seem이 뭐라고 얘기해? 뜻이 보이다. 동의가 뭐가 있다고? look, appear. 뒤에 반드시 투부정사만 옵니다. 반면에 start 뒤에는 동명사도 되고 투부정사도 둘 다 돼요. 갑자기 당신이 움직이는 듯이 보여.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러나 그 다음 당신은 깨달아요. 당신이 not error로 전혀 멍멍아 아닌 당신이 실제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럼 결론은 뭐야? 누가 움직이는 거야? 누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아니라 옆에 열차가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그렇게. 자, 무슨 얘기일까? EDG에 대해서는 강조 부분이죠. 들어가는 예를 강조하고 바로 뭐뭐 이렇게 해서 그래요. 바로 두 번째 열차, 네 옆에 있는 바로 두 번째 열차가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opposite 뜻이 뭐예요? 정반대라는 뜻이고 정반대 방향으로 두 옆에 있는 열차가 움직이는 거지요. 네가 아니라. 일루전은 착각이라는 뜻이고 상대적인 움직임, 요 단어가 들어간 중이에요. 상대적인 움직임의 착각이 작용하는데 보세요. 앞에 나온 예시는 어떤 경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열차가 움직이는 걸 보고서 누가 움직인다고 착각한 거야? 내가 움직인다고 착각한 거야. 봐봐. 정반대 경우는 어떤, 여기서 지금 두 개의 경우가 사실 주어진 거예요. 정반대 경우는 어떤 경우 그럼? 내가 움직이는데 옆에 열차가 가만히 있는데 뭐라고 착각하는 거? 옆에 열차가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거. 그죠? 두 개의 상황이지. 두 개의 상황이 지금 주어진 거라고 사실. 그래서 얘는 더가 붙어야 돼요. 디아도이거든. 어나더가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나와는 정반대 경우로 두 번째 경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니? 어. 어. 오케이, 좋아. 자, 웨이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여기서 지금 디아더웨이가 원래 명사인데 부사처럼 해석해서 쓰는 겁니다. 웨이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명사도 되고 방식이란 명사도 되고 방식대로는 부사도 돼. 여기서 품사는 명사로 썼는데 해석을 부사처럼 그냥 해버려요. 이렇게. 이것도 맞죠. 오늘 아침 영어로 뭐지?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영어로 뭘까?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원래 뭘 써야 돼? in this morning 이를 붙여야 되는데 morning을 그냥 명사한테 부사처럼 쓰는 거라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좋은 질문. 자, either는 또한 역시인데 얘는 언제만 쓴다? 부정문에만 써요. to를 쓰셔야 돼. 자, 이거 이해됐지? 왜 the other 되겠지? 나와 정반대에 나의 상황과 내가 착각한 상황과 그 또 다른 하나의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the other가 돼요. 두 개랑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언어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당신은 생각해요.
디아더가 맞지 이제. 왜? 위에서 아까는 그냥 또 다른 아까는 또 다른이 맞는데 열차가 이제 두 개로 나온 거잖아 이미. 그래서 디아더 트레인을 가야 되지. 옆에 있는 열차. 자, 당신은 생각해요. 옆에 있는 열차가 바로 has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Only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지만 결국 뭐 하게 되더란 뜻이에요. 자, 이 앞에 있는 정반대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요. 당신은 생각해요. 옆에 있는 바로 그 열차가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데디아를 발견하게 돼요. 또 강조구문 들어가. 뭘 발견해? 바로 당신 자신의 열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반대 상황을 준 것이고 주제는 뭘까? 자, 뒤에 투부정사 진주어 있기 때문에 가조 이수를 반드시 쓰셔야 돼. 대수 틀려요. 자, 어려울 수 있지요. 텔은 말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차이점이나 명사가 왔을 때 차이점을 구별하는 거 어려울 수 있지요. 비트윈 몇 개라고? 두 개 사이라고. 어봉 몇 개라고? 세 개 이상이라고. 자, 겉으로 보기에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 두 개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거 어려울 수도 있지요. 착각이 들만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자. 구별하다의 동의어를 적어보세요. 꽤 몇 개 돼요? 구별하다. 동의어는 일단 그거 identify가 있어요. 아까 했던 거 identify. 구별하다, 식별하다, 확인하다. 하나 더 differentiate 이란 동사가 있어요. 구별하다, 참 구별하다는 뜻이고 좀 어려운 게 있는데 discern 이라는 동사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 식별하다, 구별하다는 단어. 이것도 하나 더 적시 모르니까. 자, 다시 겉으로 보기의 움직임. 자, 겉으로 보기의 동의어 적으세요. 바로 에? 뭐래? 요거 seeming 이란 단어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실제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봤을 때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건 되게 어렵지요. 자, 그 다음 이순 앞에 있는 구별하는 거 내용을 받아요. 자, 그 구별하는 게 쉬울 수 있는데 조건이부터 만약 뭐 하면 만약 당신의 열차가 저우트가 충격이에요. 총 하는 거. 만약 그 약간 살짝 있는 충격. 만약 당신의 열차가 어떤 덜컥 하는 충격과 함께 시작된다면 물론 그건 구별하는 게 되게 쉬워지지요. 그러나 여기는 앞에 있는 구조가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얘가 다 생략된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지요. 만약에 당신의 열차가 움직이는데 매우 어떻게 움직이면 스무드, 뭐예요 이게? 부드러운, 부드럽게, 부사로 들어가야지. 부드럽게 움직인다면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도대체 제목이 뭘까? 당신의 열차가 약간 속도가 더 느린, 당신의 열차보다 느린 열차를 따라잡게 될 때, 그지? 가다가 내 열차가 따라잡아서, 그죠? 그때 당신은 때때로 속이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의어는 deceive가 돼요. 누가 누구를 속여? 네가 너를 속여? 셀프가 반드시 붙어야 돼. 당신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는데 in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명사 thinking이 돼야 돼요. 되게 생략됐어요. that 이하라고 생각하게끔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당신의 열차가 still이라는 게 정지한이라는 형용사 뜻이었어요. 여전히 말고. 동의어는 static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당신의 열차가 정지해 있고 옆에 있는 나머지 그 열차가 천천히 뒤로 이동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여서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되니 이거? 가면 원래는 뭐하고 있는데 둘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얘가 사실상 내 뒤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뒤로 가고 있다? 옆에 있는 열차가 뒤로 가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 그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러면 지문의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 단어를 꼽을 줄 알아야 돼. 바로 뭐다? 움직임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원칙, 원리더라. 요 단어가 들어가야 돼. 움직임이란 건 어떤 개념이다? 바로 이동이나 움직임은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얘기예요. 상대방 옆에 있는 대상과 비교해서 내가 움직이냐 어떠냐가 결정된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다른 거는 요 보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relative라는 단어가 키워드라고 그러지. 그럼 이제 각자의 다양한 품사를 알아보자. 상대적으로는 뭘까요? relatively가 돼요. relatively. 상대적으로. 상대성이란 명사도 반드시 알아야겠죠. 움직임이란 상대성의 개념이다 라고 할 때, 그지? relative
T가 들어가면 상대성이란 명사가 돼요. 빈칸에 만약에 요약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보기에 중에서 키워드를 찾아 넣으시오 하면 relative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relativity를 쓸 줄 알면 돼. 키워드는 반드시 품사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39번으로 볼게요. 당신은 아마도 이미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보는 걸 start 뒤에는 동명사도 되기 때문에 sing도 맞아요. 엄청난 가치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네트워크 분석에 바로 사업가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사실 요 얘기예요. 뒤에 보면 인맥, 인맥을 말해 인맥을. 자, 사업의 세계에서 경영의 세계에서 정보는 곧 돈이지요. 다시 말해서 자 anything 무언가에 대한 팁이 뭐죠? 팁 이게 팁 줄게 봉사료 그죠? 또 뭐가 있지 이게 또 팁 줄게 단서라는 뜻이죠. 단서 여기서 단서라는 뜻이에요. 자 A에서 to B가 두 개예요. To B, to B. 자 저렴한 서플라이어는 뭐죠? 이건 공급업체라는 뜻이에요. 저렴한 공급업체에서부터 경쟁자의 마케팅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 더 있어요. Under the table merger가 뭐냐면 이게 합병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기업끼리 합치는 거. Under the table은 이제 물 밑에서 진행되는 정도의 느낌이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 물 밑에서 진행되는 합병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에 대한 하고 진짜 좋은 팁이에요. 동사는 그래서 이렇게 간다 길게 그 어떤 것에 대한 조언이든지 간에 inform이 동사로 이런 뜻이고요. 뒤에 about을 쓰면 안됩니다. 정보를 줄 수 있는데 전략적인 결정에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 이 결정은 yield가 아까 여러분 아까 나왔었지 yield가 뭐라고? 뭐뭇을 산출해낸다는 뜻을 쓰잖아. 그지? 만들어낸다. 이 전략적 결정들은 만들어낼지도 모르는데 수백만 달러를 수익으로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사업의 세계에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인맥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당신은 이슨 위에 있는 요거 팁, 정보에 대한 팁 당신은 그에 대한 팁을 얻을지도 몰라요. TV나 뉴스에서 말해. 근데 봐봐 야, TV나 뉴스에 나오는 정보는 누구도 알아. 그거 보는 사람 다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버시 나와요. 그러나 TV나 뉴스에서 얻는 것은 정보인데 모든 사람이 아는 정보지요. 가장 이익을 많이 주는 정보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인맥 관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다. 인맥이란 제공하는데 내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안에 고위급 임원이 주는 정보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 아니, 요게 동사. likely는 요렇게. 동사를 꾸미는 부사로 쓰는 거. 자, 그 다음. inside의 동의 내부적인 적으세요. 아까 했네? 우리 그 운동 기술 할 때, internal 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internal. 내부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강조 구문이 또 들어가요. 근데 얘는 아까와 다르게 강조 구문에 부정이 붙어서. 자, 보자. 그러면 강조 구문 원래 정석적인 해석은 바로 뭐뭐다라고 얘를 마지막에 해요. 다시 붙어서 단지 뭐뭐가 아니다라고 해요. 자, 뒤에 거 보자마자 자 인맥 관계,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서 travel 이동하는 것은 근데 단지 정보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나중에 암기를 할 것이고 번째 문제 만들어 볼게요. 그럼 뭐도 이동하냐? it is가 있고 그 강조문의 대시 뒤에가 앞에 있기 때문에 뒤가 생략된 거예요. 그만 보자. 그리고 인맥 관계를 통해서 이동하는 건 단지 정보만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인맥 관계를 통해서 이동하는 건 또한 이동하는 건 바로 영향력입니다. 이렇게 돼요. 정보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만큼 인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된다고. 만약 당신이 인맥을 가지고 있다면, 보세요. 자, 회사라고 두 개 안 나왔죠? 또 다른 어떤, 이렇게. 또 다른 어떤 회사의 인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인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일반적인 동사가 나왔을 때 뒤에 동사 뭐 붙인다고? 투를 붙인다고 ing가 아니라 뭐 해달라고? 좀 푸시 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한 회사로 하여 보세요. 얘도에 투가 돼
요 푸시가 얘도 뭐야? 일반적인 동사기 때문에 또 고원칙 따라서 또 일단 투부정사가 되는 거야. 특이한 동사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만약 당신이 다른 어떤 회사의 인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 인맥에게 좀 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한 회사가 사업을 하도록 밀어달라고 뭐 yours는 your company야. 당신의 회사와 함께 사업을 하라고 그 회사에게 좀 푸시하라고 밀어주라고 인맥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뒤에 지금 1, 2, 3번을 푸시하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 avoid가 맞아 피하다. 경쟁사는 좀 경쟁자는 피하라고 푸시할 수도 있고 연기하다는 뜻이에요. 제품의 출시는 좀 연기해달라고 푸시하도록 당신의 인맥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렵게 했지만 1, 2, 3번 전부 다 뭐야? 당신에게 유리한 걸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해당 어떤 회사의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전부 다 투부정사로 1, 2, 3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ING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Hold of phone이 뭐뭐를 연기하다고 동의어 적으세요. 더 쉬운 건 당연히 딜레이가 있죠. 연기하다. 자, 또 하나 put off라는 게 있어요. 하나 더 postpone이라는 게 연기하다고 학교에서 요걸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바꿔도 다 맞다. 흐름상. 자, 그래서 분명하게 어떠한 사업가,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간에 원합니다. 투부정사적 그들의 개인적인 인맥을 그래서 증가시키기를 원합니다. 인맥 이꼴 바로 정보 습득 방법이기 때문에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40번까지만 하죠. 오늘 너무 늦어서 40번까지. 자, 마지막 질문 그 뒤에 거랑 앞에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집단 간의 인터가 비트윈이에요. 집단 간의 접촉은 가능성이 있는데 고정관념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우호적인 태도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집단 간의 접촉이 서포티드와 똑같아요. 지지받는다면, 사회적 규범에 의해 지지받는다면 이 사회적 규범이란 평등성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집단들 사이에서.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라고 그 집단에서 그걸 하게끔 돼 있는 걸 하게끔 돼 있는 개념은 고정관념을 없애는다 이런 얘기고. 자, attitude는 태도고요. attitude는 뭐지 이건? 얘는 적성이란 단어로 어색하고 altitude는 완전 틀려. 이건 고도, 높이란 뜻이거든.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건 바람직한 태도가 가장 흐름상 맞고. 자, 그다음 만약에 그 규범들이 그 조직에서 이제 뭔가 집단, 서로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접촉을 했는데 그 규범이 만약에 개방성을 지지해주고 우리는 오픈하자 라는 그 다음에 친근함을 지지해주고 상호간의 존경을 지지해준다면 그 A와 B 간의 집단의 접촉은 더 큰 가능성을 갖습니다. 전치사, 동명사예요. 태도를 변화시키고 편견을 줄여주는 더 높은 가능성을 갖습니다. 대니프는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만약에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가 되는 뜻이죠. 거의 정해진 표현이에요. 그 규범들이 do not 뒤에는 앞에 규범이 주어잖아. 규범 뒤에 support가 뒤에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는 생략한 거라고. 일반 동사의 부정이기 때문에 do not으로 가야 되죠. 아, not이 아니라 그 규범들이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보다 지지해 준다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태도가 바뀌고 편견이 줄어드는 더 높은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A와 B 간의 접촉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이제 공통의 어떤 좋은 규범을 갖고 두 집단이 합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 리듀스가 안 되는 건 앞에 지금 요 오브가 생략된 개념이거든. 전체사 동명사라서 리듀스 안 되고 리덕션이란 감소라는 명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뒤에 누구의 존재? 편견을이라는 목적어의 존재 때문에 명사는 목적어를 붙일 수가 없다. 목적어를 붙이려면 앞에 품사는 뭐 해야 된다? 동사여야 된다. 동명사는 동사니 명사니? 동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명사는 안 돼요. 대리스는 여기 또 있네. 자, 제도적으로 지지받는 집단 간의 접촉은 이거는 둘이 이제 합쳐도 돼. 이런 거 만나도 돼. 이런 거 제도적으로 지지받는 집단 간의 접촉 위에서 계속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그런 접촉은 대리에서는 뭐죠?
얘는 즉 앞까지가 똑같은 거예요. 즉 혹은 다시 말해서 동의어 적어보세요. That is 하고 so to speak 있어요. 또 더 쉬운 거 in 다음 was가 있고 좀 어려운 게 as it were라는 게 있고 하나 더 named이라는 부사가 똑같습니다. 앞까지가 똑같은 걸 말해요. 자, 제도적으로 지지받는 집단 간의 접촉. 다시 말해서 그 접촉인데 이 접촉은 sanction이라는 게 여기 승인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P로 봐줘야 돼. 승인된 접촉인데 외부의 권위, authority. author는 뭐라고 이건? 얘는 뭐예요? 저자, 작가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나올 리가 없지. 외부적인 권위에 의해 승인된 접촉. 또 자, establish가 뭐죠 이게? 이게 확립하다, 세우다라는 뜻이거든. customs 관습이기 때문에 확립된 관습이라서 기존의라고 해석이 돼요. PP가 되는 게 맞지, 그지? 확립된 기존의 관습에 의해서는 외부의 권위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접촉. 다시 말해서, 그러한 제도적으로 지지받는 집단 간의 접촉은 하고 동사로 길게 이어지죠. 단초가 되는 거지. 좀 더 가능성이 높은데, be likely 뒤에도 투부정 하나 넣었습니다. 앞으로의 말이, 미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뭐보다 지지받지 못하는 접촉보다. 여기까지가 같은 내용이죠. 두 집단 간의 접촉을 하는데 어떤 경우? 그 둘은 만나도 돼. 라는 제도적으로 보장됐을 때 두 집단이 만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 자, 이제 반대 경우가 나오죠. Without 뭐가 없다면, 제도적인 지원이, 지지가 없다면, 그 집단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reluctant가 뜻이 뭐죠? reluctant, 주저하는, 망설이는 이란 뜻이에요.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어로 적어보세요. 주저하는 hesitant라는 형용사가 있고, 주저하는. 하나 더 적어보세요. 요게 unwilling이란 단어예요. 주저하는. 자, 그 집단 안의 멤버들은 외부 사람들과 상호작용, 서로 간의 상대방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걸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 안의 멤버들이 that 이하라고 듣기니까요. doing so는 예야. 외부, 그 서로 상대방의 외부 사람, 외부 집단과 그렇게 접촉하는 것이 deviant가 일탈하는 이란 단어다. 일탈하는 거로 느끼고, 단순히 inappropriate이 뭐 되건 적절치 않는 이란 뜻이죠. 적절치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요거 지금 위대 문장은 여기 요 위대 앞에까지가 뭐지 이거? 제도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집단의 만남이라고. 그죠? 근데 얘가 없다고 치자. 그리고서 이 뭐라고 for instance는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뒤에 어떤 예시인지 봐봐. 바로 인종차별 철폐거든. 인종차별 철폐에 대하여 초등학교에서 인종차별 철폐에 대하여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란 학생들이 좀 더 상당히 동기부여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수업시간에 더 많은 걸 학습한다는 증거인데 선생님에 의해서 수행되어진 수업에서 학습이 좋다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럼 이거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야? 요 앞에까지는 뭐 했어요? 두 집단의 만남이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래서 뭐 이거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 뒤에 보면 권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선생님이 서포트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그죠? 그럼 요게 없을 때 앞과 뒤가 예시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집니다. 즉 얘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밖에 없다? 요 뒤에밖에 없다고. 왜냐면 요 문장 이제 읽어볼 텐데 이제 지지를 받는 걸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시로 요게 이어진다. 그래서 문장 삽입을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흐름이 바뀌는 것을 문장 삽입을 낼 수 있다. 자, 그 다음 문장.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지지받지 못하는 만남이고 그러나가 중간에 있지만 맨 처음 해석하셔야 돼요. 연결은 항상. 자, 그러나 프레스는 존재고요. 제도적인 지지의 존재가 함께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존재가 함께 하면. 그래서 absence는 이건 뭐니? 부재라는 뜻이에요. 없는 걸 말합니다. 자, 뒤에 내용 보면 제도적 지지가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또 그러나가 나오기 때문에 존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제도적 지지가 존재하면 그 두 집단 간의 접촉이 좀 더 보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떠하다고? 바로 적절한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집단 간에 해도 되는 만남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고 그에 대한 예시를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예시를 잘 보자. 그리고 부사가 되면 안 되는 건, 자, 보세요. 얘 전부 다 누굴 설명하냐? 앞에 있는 접촉을 설명해요. 접촉. 요 접촉이 이러한 것으로 여겨지고, 여겨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형용사가 돼야 돼요. 접촉 명사이기 때문에 부사자를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보자. 봐봐. 요게, 일단 밑에 있는 단어 봐봐. 오답 적은 거. segregation, segregate라는 게 분리하다라는 동사예요. 그 segregation은 인종 분리가 돼요. 그 뭐다 이거? 이 인종 분리란 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을 같은 공간에 두지 않는 걸 말하거든. 뭐야? 인종 차별이란. 얘는 인종 차별이란 나쁜 단어예요. 인종 차별. 그 앞에 D가 이게 다운이거나 떨어뜨리는 걸 말하거든. 그래서 차별을 없앤다는 뜻으로 desegregation 오히려 좋은 뜻이에요. 인종차별 철폐란 단어가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 desegregation은 좋은 뜻이야. 차별을 없앤다는 얘기. 자, 잘 보자.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인종차별 철폐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데 대뒤엔 완전한 문장이라서 명사 이꼴 뒷문장은 동격 접촉사 되죠. 위치 안 됩니다. 뒷문장 완전해요. 어떠한 증거가 있냐? 학생들이 더욱더 상당히 동기부여 받았습니다가 맞아요. 왜? 앞에 지금 지지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기부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여러 수업 시간에 더 많은 걸 학습을 했는데 컨덕트가 수행하다거든. 수행된이 맞지. 수행된 수업에서 동의어 적으세요. 바로 carried out이 되면 똑같이 수행된이네요. 동의어 carried out. 더 쉬운 건 perform들 하면 되지 뭐 똑같은 듯. 자, 이 수업은 수행되었는데 바로 누구에 의해? 선생님에 의해서 수행된 수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뭐냐 바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에 의해서 수행된 수업에서 애들이 더 잘 배웠어요. 그 권위를 가진 선생님은 어떠한 대상이냐 바로 그 support가 맞지 그지. rather than 뜻이 뭐예요? 잘 봐야 돼. A rather than B의 뜻은 뭐죠? B라기보다는 A라고. 뒤에 건 아니란 얘기예요. 뭐다? 봐봐. desegregation 뭐라고 이거? 인종차별 철폐를. 선생님은 당연히 뭐 하는 사람이야? 반대하기보다는 찬성하고 지지하는 권위를 가진 선생님에 의해서 수행된 수업 시간에 결과가 더 좋더라라는 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이거? 지문의 주제가 뭐였기 때문에 바로 해당 무슨 접촉이 있을 때 권위를 가진 뭔가지 권위를 가진 인물이 그걸 지지하면 결과는 좋게 나온다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봐봐. 마지막에서 장난을 칠 수가 있죠. 여기에 segregation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봐봐. 이 두 개 바꿀 수 있지. 앞에가 이런, 앞에가 opposed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자고. 앞에가 opposed고 뒤에가 supported로 바뀌었어요. 그럼 뒤에는 오히려 반대로 뭐가 돼야 돼? 뒤에 또. 인종차별을 찬성하기보다는 반대하는 선생님 이렇게 되지, 그지? 그 뒤에 단어 가면 장난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마다 segregation이 인종차별이라는 얘기고 desegregation이 인종차별 철폐라는 좋은 뜻이고 A rather than B는 B라기보다는 A라는 뜻이다. 각각의 걸 다 아셔야 돼요. 단순히 암기하면 안 돼. 각각의 해석을 기억하고 정황상 뭐가 맞는지 봐야 된다. 이 지문의 주제 뭐기 때문에 바로 두 개의 어떤 접촉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지지를 해주면 결과는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거든. 거기에 맞게끔 지문을 구성했을 때 맞는 동사로 바꿔주거나 골라주면 돼요.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시간 늦어서.